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경제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연휴를 맞고 계실 전국에, 어쩌면 전 세계에 퍼져 계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예, 까치까치 설날 연휴가 밝았는데 잘들 쉬고 계시죠? 사실은 뭐 제가 명절 연휴 아침에 방송을 하는 듯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어제 밤에 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10일 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글로벌 라이브를 하나 남겨놓고 있으나 연휴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명절 연휴 준비 프로그램을 이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프로그램, 어떤 컨텐츠를 명절 연휴 때 채워드릴까 고민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빼면 안 될 게 있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2월 중순입니다만 사실 화랑장세죠. 3000포인트 훨씬 넘는 주가 지수기도 하고요.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참 대단한 강한 장세 아래에 있죠. 그런데도 주위에 이렇게 뭐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이 너무 좋다고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2021년 벽두부터 이렇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또 앞으로 주시장에서 이기려면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돈된 의견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휴 첫날 첫 방송으로 이 화두를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김 프로가 누구를 모셨을까? 궁금하시죠? 예, 자주는 못 뵈셨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던 분입니다. 메르츠 증권의 이진우 투자전략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명절, 이게 명절 시작하는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기꺼이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닙니까. 예. 영광입니다. 어떠세요? 팀장님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을 하신 지가 10여 년 훨씬 넘었을 텐데 사실 굉장한 장세잖아요. 3천 포인트 훨씬 넘어가고 이 박스피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것도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요, 2021년 시작을 너무 화려하게 해서 그런가 주변에요 주식에서 회피하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저도 비슷하고요.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예. 불과 이제 한 2주 전이었나요? 뭐 게임스탑 이슈가 네. 있었을 때는 그렇죠. 정말로 주식을 오래하신 분 예. 네. 조차 이 추세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 판단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 변동성도 네. 극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도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 가지 시장에 고민이 있는데 그걸 좀 중심점이나 좀 기준을 좀 예. 잡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은 굉장히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 자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어쩌면 보면 굉장히 인조이어블한, 그러니까 이게 즐겨야 될 장세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두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직 시장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저도 가끔 그런 방송에 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3000포인트, 3100포인트 혹은 어쩔 때는 3200포인트에 가까워 있는데도 이런 강세장에서도 이런 회의론이 이렇게까지 많은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과열인지 혹은
버블인지 네.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좀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그렇죠. 해야 네. 어떤 처방전이 나올 테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저희가 항상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 이번 시장 사이클의 동력 핵심이 무엇이죠? 네. 계속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위험하다. 네. 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크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한데 네. 그게 지금 과연 시장의 본질인 것인가, 제일 핵심적인 변수인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의문점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을 이끌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네. 뭐 네이버 카카오를 시작을 필두로 해서 뭐 전기차, 반도체. 사실 경기와는 그렇게 민감하지, 그러니까 밀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결국에 핵심은 뭐냐. 그 리딩을 하고 있는 또는 리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네. 체력이 되는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는 게 과열인지 또는 버블인지를 판단하는 데 아마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준비된 자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아마 이런 기업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네. 우리가 매크로나 아니면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주변 환경에 대한 변화보다도 더 본질적인 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답을 찾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용어의 개념 정의를 각자 다르게 할 수는 있으나 네. 과열 이코르 버블 아니냐. 그리고 과열과 버블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버블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네.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었구나. 아, 그때가. 아, 라는 것들이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네. 게 버블로 보통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과열인지 버블인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게 항상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봐서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이런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과연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냐로 귀결을 짓는 게 네. 오히려 버블인지 과열인지를 판단하는데 더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지나칠 과자에 열이 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식히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버블은 필히 꺼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차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더군요. 네, 비슷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진우 팀장께서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 명절을 이제 시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도톰한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저는 그저 여러분들께 이 이진우 팀장의 명 프레젠테이션을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지금부터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쭉쭉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질문을 몇 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아주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좀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우리가 버블 하면 떠오르는 게 특히 이제 기술주의 버블 할 때 IT 버블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이제 99년도에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네. 2000년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이런 케이스였죠. 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림은 뭐냐면 2000년도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한 4년 정도가 흘렀어요. 2004년, 5년이 됐을 때 네. 주가는 다 온전히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버블은 99년도 당시를 버블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이 주가가 복원된 2000 불과 4년 뒤, 5년 뒤인 예. 이때는 왜 버블로 부르지 않느냐는 거죠. 예. 이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아마 지금 시장에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 준비된 그림인 거고요. 네. 대표적인 기업 두 개를 하나 꼽아봤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존과 이제 애플의 기업을 방금 말씀드린 건데 예. IT 버블에 붕괴된 이후에 2004년, 5년에 주가가 대부분 이전 고점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옆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애플이고요. 네. 이제 짙은 검정색이 이제 아마존의 주가인데 네. IT 버블의 어떤 붕괴를 겪고 나서 한 4년 정도 흐르가니까 주가가 다 회복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옆에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게 되면 우리가 PER, PBR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장 주가가 과열됐다라고 또는 버블이라고 판단됐을 때 99년을 보게 되면은 아마존은 적자를 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PBR, 그러니까 장부가치 대비의 주가의 비율인 거죠. 네. PBR이 97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도 상당히 높았던 시기였죠. 예. 그리고 2000년 버블이 꺼진 이제 2004년, 5년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존의 PBR은
80배 정도로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근데 사실 97배랑 80배랑 별 차이 없는 거죠.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밸류 높다라는 예. 거예요. 그리고 애플을 보게 되면 PER로 보게 PBR로 보나 PER을 보게 되나 99년보다 2005년 4년이 더 높습니다. 더 고평가네요. 그렇죠. 근데 예. 왜 2004년은 버블이라 부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과연 뭐가 이전과 달라진 게 있는 건가? 예. 2000년 버블 붕괴와 2004년과 2005년과 이걸 한번 좀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네. 이유를 보게 되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IT 버블의 한 복판에서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하면서 네. 굉장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됐었죠. 예.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됐던 산업이나 어떤 특징들이 뭐냐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상거래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근데 두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는 그 당시에 이런 인터넷의 연결로는 파생되는 그런 산업의 침투율 자체가 너무 네. 미약했다라는 거죠. 예. 너무 낮은 수준의 침투율을 보였다는 것점에서 시장은 굉장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네. 하나. 두 번째는 뭐냐? 아주 심플한 얘기로 단순한 얘기로 돈을 벌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IT 버블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급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4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결국에는 그게 현실이 된 거죠. 네. 오른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인터넷 침투율이 아니고 전자상거래 관련된 이커머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라고 온라인 침투율을 보게 되면은 네. 네. 2000년 당시에는 이커머스가 1%에 불과를 했어요. 네. 근데 2004년 5년에 걸쳐서 2%대 이상으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아, 이 추세가 맞았구나라는 시장의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아마존의 현금 흐름의 어떤 변화군요.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마이너스인 경우는 현금 흐름이 돈이 나간다라는 거고 돈을 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막대가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것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파지티브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99년, 2000년도의 한복판에서는 이들 기업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들 기업의 어떤 뭐 침투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주가가 기술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실적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게 주가가 빠르게 복원된 어떤 배경이지 않았을까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 불과 4년간의 격차밖에 안 나는 이 시기지만은 네. 주가가 다시 빠르게 올라왔고 한쪽은 버블이라 부르고 한쪽은 버블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항상. 네. 그게 바로 뭐냐.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시간이 흘러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 그 단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시장이 위치한 기술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의 특징을 아마 위치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이런 같아요. 이런 거네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뭐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 내부에 뭐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가 왜냐하면 주도 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과연 과열인지 버블인지 혹은 과열도 아니고 버블도 아닌지 그 부분을 비추어서 알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기술 기업은 세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기술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에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매출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거두지 못하는 일종의 투자기자 매출만 성장하는 이런 국면이 예.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투자를 한 것들이 돈이 회수가 되는 시기. 투자 회수기가 두 번째 단계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이 기업,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지배권을 확보를 하면서 이익을 본격적으로 창출한 세 번째 단계로 거치는 게 뭐 비단 기술 기업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의 특징인데 특히 기술 기업들은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때로는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을 가지고 이 국면을 접목을 시켜보게 되면요.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왼쪽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2000년 전후로 해서는 사실 짙은 파란색 선이 이제 주가고요. 막대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있냐에 대한 네. 어떤 기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0년을 전후로 했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주 미약하지만 사실상 뭐 막대가 계속 음의 어떤 영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적절한다는 얘기죠. 네, 주가도 이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파란색 이 주가라는 주가의 기울기가 본격적으로 올라온 시기가 언제부터였냐를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2004년, 5년에 걸쳐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추세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보고 있는 우리가 아마존의 어떤 실적의 면면처럼 엄청난 실적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이 세 번째 단계로 거쳐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 세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도 저는 투자 회수기를 지나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이게 확대기다. 그렇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대 주가는 네. 폭발적으로 오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세 단계에 걸쳐서 반응을 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기대감의 반영 국면인 거죠. 아,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이 기업은 될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국면이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아,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것 같아 라는 두 번째 프라이싱 단계가 있고요. 예.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익을 창출한 단계에서 또다시 시장이 주가가 레벨업하는 그런 세 단계로 보통 거쳐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네.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더 훨씬 더 가파르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주 시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확대했던 그림이다 보니까 좀 커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간 게 어떤 기대감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어떤 인식을 바꿔줬던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뭐죠? 보시는 그림처럼 이 막대 기울기, 막대 그래프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시점부터 네. 주가는 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재해석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2017년 이전까지의 테슬라의 반응은 뭐였냐면 시장의 평가는 뭐였냐면 네. 테슬라는 어딘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돈을 벌지 모르겠다. 그래서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던 시절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인식이 달라지게 된 계기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시장이 마음이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뭐 네.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거 섞여 있기 때문에 온전히 지금 이익을 다 벌고 있다는 보기는 어렵겠지만 방향이 일단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던 거죠. 그게 테슬라는 아마도 이 세 단계 중에서 두 그렇군요. 번째 단계이지 않겠나라고 어쨌든 어떤 경우 뭐 아마존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의 아마존이든 아니면 2020년 직전의 테슬라든 이익단의 어떤 괄목할 만한 변화를 시장한테 분명히 보여준 그렇죠. 이후에야 맞습니다. 주시장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견인하는 어떤 대표주가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못하면은 아마 우리는 결과적으로 또 버블이라고 얘기할지도 그렇겠죠.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명멸해갔던 많은 닷컴 기업들이 99년 2000년도에 없어지면서 예. 버블이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 대중화 지금 뭐 예를 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 내부의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기술 대중화의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보면 이게 쫙 대중화가 막 확실히 그냥 뭐 충만해서 더 이상은 없다 그러면 뭔가 그렇죠. 변곡점을 그릴 텐데 만약에 초입 국면이라면 우리가 너무 빠른 걱정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뭐 모두가 지금 잘 알고 계시는 2차 전지나 전기차의 침투율이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뭐 1%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걱정은 좀 해야 됩니다.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올해 예상으로는 한 6%대를 벌써 기록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올해가 끝날 때쯤에는 예. 굉장히 어느 정도의 아주 초입은 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 기술이 점점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의심하는 사람 거의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초기에 아마존의 행태를 보였던 돈을 못 벌고 아주 기술의 초입과는 좀 지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대중화에 대한 확신이 지금 쓰기 시작한 거고 네. 언제쯤 이게 한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의 변곡점을 찾는 게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일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기술의 어떤 대표 주자라 불렸던 IBM,
그러니까 인터넷 하면 IBM이었고요. 스마트폰 하면 이제 애플로 불리는데 그렇죠. 이들의 주가가 과거의 기술의 침투가 가속화되고 기술 대중화였던 초입일 때는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네, 인터넷은 마이크로소프트죠. 아,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거죠. 네. 시사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침투율이 가속화되면 주가도 가속화된다. 하나고요. 두 번째는 침투율이 어떤 전반부에서는 주가의 추세가 잘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단 하나의 어떤 미세적인 어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하나가 있는데 예. 그게 경험적으로 본다면 침투율 10% 전후에서는 한 번의 주가의 단기 변동성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애플도 그렇고 물론 시기적으로는 뭐 금융에 겹쳐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뒤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쯤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경쟁자가 많이 진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약간의 시장의 출렁임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네. 겁니다. 예컨대 과거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침투율 0에서 한 10% 정도까지는 어떤 이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에 대한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비단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다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침투율 10%에서 한 20% 정도를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는 네. 차별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주도주가 살아남고 탈락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현상이 아마 침투율 10% 이상부터 관찰이 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네. 우리는 그 흐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었고 뭐 지금은 이제 약간의 도태된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블랙베리, 노키아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네. 그 당시에는 초기 국면에서 주가가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 준비된 그림의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요. 이제 네. 파란색으로 표시된 음영 표시된 부분이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늘었냐 줄었냐의 예. 어떤 부분을 표시를 드린 건데 침투율 10% 11% 때까지는 대부분의 어떤 업종 그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보급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시기 때문에 굳이 아이폰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류의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네. 거죠. 그런데 10%를 넘어가서부터는 네. 철저하게 차별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게 주가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더라는 거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같이 봐주시면은 0에서 10% 국면에서는 주가가 대부분 강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하고 투영해 본다면은 전기차가 뭐 끝은 아니겠지만 현재까지 지금 6%대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침투율이 향후 한 10% 정도 때까지는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침투율 10%에서 20%를 넘어가는 그 그런 국면에서는 주가가 아마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 또는 혹여라도 공급과잉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기차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속도가 가속화되고 대중화가 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지금부터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시장의 어떤 추세에 관련된 변수의 어떤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숫자로 어느 국면에서 한번 그 경쟁의 심화를 겪고 선도했던 회사마저도 그렇죠. 단기 변동성에 시달린다. 이 데이터로 보니까 좀 명확해 보이는데 대체로 테슬라를 논하면서는 거봐 지금 저 비트코인 사잖아 저거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지. 얘기도 했고 또 아이 그 일론 머스크가 그 경영자로서 조금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뭐 일론 머스크가 이 제도권이랑 저렇게 싸워가지고 한번 된통 당할 걸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냥 상념이고 추론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또 그의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훅 팔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투자자 중에 한 분이죠. 차마스라는 투자자가 CNBC인가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아, 그때 제가 야, 내가 왜 저런 생각 못 했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 일론 머스크가 뭐 어쨌든 간에 계속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내고 그걸 다 대부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정말 결정적인 이유도 아닌 거 가지고 네가 먼저 배신하면 어떡하니? 그런 인터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아 저것도 참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의 화두는 사실 전기차에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닌 전기차에 네. 있는데 이게 올해 침투율이 한 6%대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경쟁자들은 어떤 모양새를 2021년에 띌 건지도 상당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저희가 뭐 뉴스 플로우를 보더라도 예. 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발언들이 사실 뭐 예측이 잘 뭐 안 되는 안 부분이 많죠. 예.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본질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예. 아마 시장은 계속적으로 아마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 말보다는 실적을 더 보고자 할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중간중간에 테슬라나 뭐 관련된 전기차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실적의 어떤 방향이 바뀌는 정도의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그건 위험한 신호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예. 시장은 계속 믿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위치에 있는 것들을 한번 좀 투자 전략하고 간단하게 맞물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쯤 침투율이 얼마가 될 거고 그걸 한번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곡선 침투율의 곡선을 추정해 본다면 현재 6% 정도대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가속화되는 시점, 즉 일종의 대중화의 변곡점이라고 보통 분류되는 게 뭐 침투율 16%, 캐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 침투율 10%에 도달하는 캐즘에 도달하는 시기는 2025년 정도 아직 좀 멀었어요. 네. 충분히 가속화되는 그 시점에서는 하지만 주가가 아까 어디서 좀 변곡점이 나온다 말씀드렸냐면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추정상으로는 2023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내후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이제 전기차를 출시하고 뭔가 앞으로 경쟁을 벌이는 이런 국면에서는 아직은 너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급광이나 경쟁을 걱정하기보다는 대신에 전략 측면에서는 너무 한 개의 기업, 한 개의 뭐 테슬라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관련된 산업을 같이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안전적인 어떤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국면을 넘어선 이후서부터는 아마 주도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만큼 이렇게 논란거리를 많이 만든 그렇죠. 기업이 있었을까? 물론 뭐 예전에 애플도 있었고 아마존도 있었습니다.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그죠? 뭐 다들 처음 보는 광경인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또 시장이 또 빨리 움직이는 것도 네. 아마 뭐 IT 버블 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이 또 유독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뭐 사실은 무슨 IT 섹터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게 무슨 예, 변화는 있지만 자동차에서 이런 그렇죠, 그렇죠. 예, 일들이 벌어지기는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네네. 그런 거 아니었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거죠. 혁신과 네, 그렇죠. 변화에 대해서 그걸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림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단 아주 작은 기술의 변화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인터넷이나 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에 파괴력 있는 변화였잖아요. 그리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운송이란 측면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런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기술이 대중화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모든 기기가 연결이 되고 운송이란다면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주나 어떤 세상의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적으로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과거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자동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도가 연결됐을 때를 보시면 시장의 한 80% 정도가 운송기업이었어요. 네. 시가총액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부흥한 게 뭐냐? 제조업이었다라는 거죠. 자동차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업은 일종의 데이터의 연결이라고 본다면 이 관련된 산업이 내에서의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주도 진영이나 주도주의 관점에서는 아마 데이터 유관 산업에서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인 거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IT가 좋고 기술 혁신 기업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연결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뭔가 다른 걸 또 하나 바꾸더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 에너지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게되면요. 철도가 연결이 되고 철도가 대중화됐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은 에너지원이 석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운송혁명 결과물이고. 그렇죠.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는 원유, 정유 뭐 이런 류의 에너지가 컸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데이터가 연결되면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하지라고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바로 1차 에너지는 아니고요. 2차 에너지원, 전력, 전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조금 더 이질적인 이슈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술이란 관점하고 요즘 시장에 가장 주목받는 테마 중 하나가 신재생이나 환경이죠. 환경. 이런 거죠.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히 환경의 이슈로만 볼 것이냐, 기술의 이슈로 볼 것이냐 라는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전력이 어떻게 생산되고 앞으로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보게 된다면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친환경 정책의 어떤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가 대중화하기 시작되면은 전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를 하겠죠. 네. 예,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탄소 제로 정책 2025년까지 탄소를 배출할 억제를 하라는 이런 정책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네. 탄소를 배출하는 어떤 석탄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정유나 이런 것들에 자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사실 중에 뭐냐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네모 박스를 다시 보시게 되면요. 석탄을 쓰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석탄을 쓰는 이유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석탄의 90% 정도는 전력에 쓰이는 거고요. 네. 원자력의 100%도 전력을 만드는 데 쓰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류의 어떤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걸 자제하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해내라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그 자체를 어떤 친환경적인 면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전력이나 원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툴로서 키워내야 된다는 메시지로 들린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우리가 좀 장기적인 그림이지만 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나 여러 가지 기술 혁명 좋지만은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파생될 에너지원의 변화도 한번 지금 큰 그림 측면에서는 그렇군요.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메르츠증권의 이진우 투자전략 팀장과 현재 상황에 굉장히 회피해야 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려도 있고 두렵기도 한 이 장세 성격에 대한 얘기를 기술의 진보의 관점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침투율이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상황인지 주도주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런 인식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너무 빨리 그냥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프레임 안에서 걱정되는데 예를 들면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 얘기하던데 학생도 주식 얘기하던데 맘카페는 거의 주식 카페가 됐던데 이런 걸로 그냥 예전에 그냥 상념처럼 얘기하던 그런 걸로 고점을 얘기하고 이제 주식을 걷어들여야 될 때라고 판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는 전혀 상반되게 무슨 소리야. 지금부터 주식은 주구장창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논점이 다른 별의 얘기들이 쌍곡선을 그린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지수가 거의 3,000포인트, 3,100포인트 가면서도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요. 구체적인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아주 실증적인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메리츠증권의 이준우 팀장과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요 주식시장은 결국 이익의 함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 개별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이익과 수렴하게 돼 있고 시장도 그렇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가 강합니다. 물론 이제 소란스러운 이벤트들도 있죠. 애플하고 뭐 어떻게 되는데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삼성전자도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개 주력 산업의 이익의 개선을 대체로 의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더 강한 이익의 어떤 레벨업, 그리고 지수의 레벨업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 한국의 시장의 어떻게 보면 구조의 변화로 인식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말씀드린.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 팀장님? 뭐 실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건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이냐, 네. 구조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번 사이클은 좀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민감주가 많다. 그렇죠. 시크리컬이라고 보통 얘기를 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좋고 나쁨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나 어떤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것보단 다른 이유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일종의 경기와 무관한 다른 이슈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많다라는 건데, 그게 시장의 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거죠. 네. 독특한 변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기억을 돌이켜보시면은 반도체랑 자동차가 같이 갔던 적이 과연 있었나라는 거죠.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예, 맞습니다. 예, 반차 장세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핸드폰이 잘 팔리고 예. 반도체가 잠깐 좋아지는 이런, 그러니까 핸드폰과 자동차가 잠깐 좋아지는 게 맞물리던 적은 있었어요. 예. 근데 반도체가 좋아진 거는 2017년도 2018년이 첫 사이클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사이클인 것 같아요. 네. 자동차를 보게 되면 반도체가 가장 좋았던 2017년도 18년도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죠. 죽을 썼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강한 이유도 이 두 가지 섹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인 거고, 근데 네. 이게 과연 경기가 좋아서 좋아지냐는 거죠.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한번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예. 한번 보시면 예. 왼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이 파란색이 반도체고요. 네. 하늘색이 자동차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2017년도였어요. 네. 반도체는 비록 2018년 제일 많이 벌었지만 그때 시장은 한 143조 원 정도를 벌었었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거의 60조 원을 자동차하고 반도체 벌었는데 사실상 네. 반도체가 다 번 거죠. 그런데 2020년도를 지나서 올해와 내년의 그 막대 그래프의 변화를 보시면 반도체가 물론 좋아지는 거는 맞지만 여기에 자동차가 더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이건 이제 것은. 순익 증가율이죠. 아, 순익 절대 규모고요. 절대 규모입니까? 네. 자동차가 더 큽니까? 하늘색이 이제 자동차고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반도체가 51조 원을 버는 거고요. 네. 자동차가 이제 15조 원을. 아, 오른쪽 차트에. 네, 네 오른쪽에다. 예, 오른쪽. 예,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산 이익이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네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시장이 뭐 전차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다른 행동을 보이고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고 네. 문제는 이걸 믿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됐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부분이 뭐냐면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시장 눈높이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되게 새로운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은 4분기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4분기 실적은 기업들이 비용을 굉장히 많이 떠는 시기거든요. 떨죠. 그래서 보통 예상을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가장 잘 못 맞추는 맞습니다. 밑으로 잘 못 맞추는 분기 그렇죠. 하나 꼽으라면 분명히 4분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분기가 4분기인데 네. 이번은 굉장히 편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일부 충당금이나 이런 이슈를 해서 실적이 좀 미스가 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실적이 4분기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네.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코스피의 연간 순이익을 한 80조 원 초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90조 원 이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적의 컨센서스보다도 네. 상향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조금 더 이 실적에 대한 신뢰가 더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네. 들어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순이익을 벌었던 게 142조 원 정도였다면 네. 지금 현재 컨서스는 160조 원 정도까지 내년까지를 거쳐서 반영하는 게 이 숫자를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네. 거죠. 그게 아마 실적의 레벨업에 대한 어떤 최근의 분위기이자 어떤 근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은 그래서 큰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2020년도가 뭐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쵸.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2021년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네. 절대 금액 자체도 2020년을 지나면서 2021, 2020 계속 올라간다. 네, 그렇죠. 의미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업 이익의 체력이 한 단계 좀 올라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네. 사실 우리가 경기가 아무리 좋아 봐야 사실 140조 이상을 반도체에 힘입어서 올라왔을 뿐인 거고 예. 그 이상을 넘어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예전과는 다르게 다른 섹터에서 이익 동력이 창출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레벨업에 어떤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게 가장 확실한 시장의 어떤 상승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떤 기업을 우리가 평가할 때 사실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기 자본으로 돈을 얼마나 버냐. 우리가 그렇죠. 통상 ROE, 리턴 온 에쿼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은 주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흥분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증자를 해 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런데 이 자기 자본 가지고 계속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러면 배당을 하고도 유보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정성도 높아지고 네, 맞습니다. 또 주주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네. 우리 전반적인 우리 기업들의 ROE가 어떤지도 한번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ROE란 개념이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기업에 예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기업이 얼마만큼 수익을 돌려주느냐의 그렇죠. 비율이 이제 수익성의 비율에서 ROE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ROE가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요. 국가도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네. 보게 되면요. 좀 재밌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주가의 점도표 형태로 이제 그림을 찍어 보게 되면은 네. 국가별로요. 가로축이 ROE이고 세로축이 이제 PBR로 보통 표현을 해요. 밸류에이션인 예,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미국은 가장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ROE 높고 예, 그렇죠. ROE가 높고 밸류에이션도 되게 높죠. 예. 근데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은 어땠냐? 불과 2019년 말만 하더라도요. 네. 제일 좌측 하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ROE는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시장이 이 ROE 또 부침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러시아 다음으로 항상 우리나라가 요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 레벨이 조금 ROE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상치 기준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냐. 지금 우리나라의 ROE는 일본과 홍콩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예전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유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아까 실적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은 ROE가 지속 가능할 거냐.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부터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ROE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쉽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어떤 변수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통 재무학에서는 듀폰 분석이라고 네. 하는데요. 예.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이제 세 가지 팩터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순이익률이란 거고 쉽게 말해서 얼마만큼 장사를 하는데 마진을 많이 남기냐. 네. 나가 ROE 첫 번째 변수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얼마만큼 이 점포당 매출을 개념이긴 하지만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을 했냐. 그러니까 두 번째 팩터고 세 번째가 뭐냐면 레버리지 팩터라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거죠. 내 돈만 가지고도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차입을 통해서 또는 차입을 통한 투자를 통해서 가게의 어떤 뭐 점포를 늘리거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레버리지 쓰는 거죠. 그렇죠. 레버리지를 얼마나 잘 적절히 사용하거든요. 혹은 주주환원을 잘하고 있냐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ROE는 보통 구성이 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와 세 번째 팩터가 제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예. 일단 얼마만큼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많은 것이냐. 순익률. 그렇죠. 그리고 이 마지막 팩터인 얼마만큼 투자를 적절히 하느냐. 네. 이게 ROE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예를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게 되면요. 가장 미국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업종이 인터넷 소프트웨어예요. 그렇죠. 반대로 가장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업종이 에너지 업종. 정유 같은 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두 개의 어떤 요소를 차이를 보니까 방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팩터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플랫폼 기업이 때문에 원유 기업보다는 수익성이 높겠죠. 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꾸준히 투자를 하고요. 꾸준히 주주환원을 한다는 거. 에너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지만은 마진 팩터나 아니면은 투자에 대한 팩터에서 우리가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게 이 네. 구조적인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여기다 이제 네. 대입해 보자 이 얘기죠. 맞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과 다른 시장의 산업 구조를 지금 띄고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먼저 뭐 반도체, 메모리나 비메모리, 2차 전지, 뭐 CMO, 전기차. 소위 말하는 성장하는 산업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경쟁이 나올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쟁할 가능성이 좀 드물다는 거고 ROE의 네. 안정성이 확보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산업들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막대처럼 우리나라나 특히 대만은 이제 IT 비중이 높긴 하지만은 네. 우리나라처럼 이들 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매우 없죠. 드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산업 비중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ROE의 플러스 요인인 건 맞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투자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은 크게 보면 2010년 좁게 보면 한 최근 한 5년간은 투자라는 테마가 그렇게 기억 속에 잘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처럼 뭐 중간 중간에 조금 조금씩 레벨업을 보이긴 했지만 그건 대부분 반도체에서 기인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캐펙스라는 거는 한 40% 정도는 반도체가 하고요, 한 절반은 IT가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유지 보수로 하는 정도의 캐펙스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흐름에 변화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보면은 지주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특이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투자 혹은 변화라는 겁니다. 예전에 지주회사의 움직임은 보통 지분 가치가 있는 어떤 상장 자회사들이 움직이면 뒤따라서 올라가는 게 특징이었는데 가장 늦게 움직이죠. 그렇죠. 가장 늦게 움직이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의 평가 디스카운트를 받는 요인인데 지금은 네.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부분별로 산업별로 정리를 해보면 아직 숫자가 주체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 우리가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특징들이 좀 나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굉장히 가파르죠. 네. 그리고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또 M&A 이슈도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 반응이 예전에는 M&A를 하면은 보통 비용으로 인식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대감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M&A와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죠. 할애하지 못했던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ROE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기야 요즘 들어서요. 우리 대기업들의 이 캐스트 뉴스플로우가 해외로부터 이렇게 자주 들려오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 그렇죠. 예, 무슨 글로벌 M&A도 그렇고 또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분쟁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자꾸 한국 기업에 대한 소식을 뭐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뭐 또 파이낸셜 타임즈, CNBC 이렇게 자주 회자됐던 적도 글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네. 근데 뭔가 글로벌리 막 투자하거나 뭐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증빙이죠. 그죠? 그렇죠. 좋은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이게 좀 반대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언뜻 말씀드린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나오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이게 잘 안 될 경우에 대한 어떤 걱정도 하시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산업들이 일단 선점을 하는 그런 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 예전에는 뭐 중국 기업이 진출한다던가 예. 과거에 뭐 2005년 조선업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과잉 공급이 한번 이루어졌잖아요. 너도 나도 조선업에 진출하고 하면서. 맞아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를 만들 때 전기차를 만들 때 아무나 진입하기는 어려운 산업들이라는 장벽이 거예요.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시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우리 시장의 오랜만에 투자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잉 예. 투자, 중복 투자에 걱정이 있는 산업은 이미 우리 경제나 경기의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죠. 조선도 그렇고 네. 그런 구조조정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그죠. 그 또 한 가지 이제 마켓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야 이게 그냥 수급으로 그게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어쨌든 돈이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만 뭐 이번 주까지 집계를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0조대 중반까지는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순매수가 개인의 순매수가 예. 그래서 이런 게 언제까지 이어지겠나? 혹자는 아유 이제 시작이라니까 머니무브 이제 시작이야. 그쵸. 근데 그 얘기도 어쩔 때는 수긍이 가는데 그렇다고 장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화수분처럼 돈이 나와서 이쪽으로 넘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의견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뭐 아까 뭐 실적, 밸류에이션 그리고 유동성을 같이 예.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상반이 돌리고 상충하는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적도 상충하고 밸류에이션도 예. 고평가다 아니다. 뭐 이런 네. 관점, 유동성을 보는 관점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네. 기준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유동성에 예. 대해서 일단은. 단기간에 속도가 빨랐다는 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하는 정리를 드렸지만은 두 번의 개인 자금이 크게 움직였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작년 3월 달 예. 코로나의 이제 한복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고 계좌 수의 급증이나 뭐 고객 예탁금이 한 달 만에 한 12조 가량 늘어나는 예. 이런 변화가 첫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 변화는 언제였냐면은 큰 변화는 올해 1월이었던 거죠. 그렇죠.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 1월에 신규 계좌가 그 활동 계좌 기준으로요 예. 터진 게 100만 개입니다. 한 달입니다, 한 달. 물론 이제 예. 계좌 수예요, 사람 예. 수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걱정했던 건 너무 당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동성이 많다 적다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분명히 우리가 걱정을 할 만한데 네. 그 기준을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아야 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과거 두 번의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네.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99년 아까 말씀드린 IT 버블이라고 표현되는 시기 네. 그리고 2007년도 금융위기 전 그렇죠. 금융위기 전에 어떤 펀드 열풍들 네. 때와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유동성이랑 측면에서 예, 맞습니다. 개인의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요.
그래서 제가 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예. 세 개의 국면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줄만 먼저 주목을 해주시면요. 그림 네. 표에 부동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자금이라는 거는 현금성 통화 그리고 수식 이축 그런 예금들 그리고 MF 이런 걸 더한 걸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요. 이게 아니 불자가 아니라 떠다닐 불자죠. 네 맞습니다. 네, 떠다니는 네. 자금들, 정처 그렇죠. 없는 자금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도 보면은 이 부동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시 입출금식 예금입니다. 맞아요. MMDA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정기예금 한 단계 위인 거고요. 예. 일단은 이제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그렇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99년을 보게 되면은 부동자금이 185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도는 약 400조 원 가까이 됐었고요. 두 배 이상 되네요. 예. 그리고 현재는 1280조 원입니다. 와.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예. 절대적인 유동성에 풀린 양이 일단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개인 자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라고 봐서 일종의 개인 투자 자금들이 대기 자금인 거죠. 99년도에는 9.6조 원, 2007년도에는 9.7조 원, 그리고 현재는 65조 원, 6조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났나요? 규모가 엄청 차이 보이죠. 네. 네. 원래 고객 예탁금이 한 15조에서 20조 사이 아니었어요? 네. 이럴 때도? 네. 제가 기억을 잘...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요. 65조. 그러니까 65조 원 되는 것도 사실은 2.5배 이상 늘어서 그런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대 규모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작다라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인 강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지금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99년 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이 시가총액이라든지 부동자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접 투자 열풍의 강도는 99년 정도는 된다. 네. 뭐 결코 이제 뭐 지금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한 건 뭐냐면 직접 투자만 봤다라는 거죠. 99년과 2007년 공통점이 뭐냐면 펀드 열풍. 펀드죠. 개인 투자도 많이 했던 시기지만은 펀드 예. 열풍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좀 보시면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라고 된 금액을 보시면요. 99년도에 바이코리아라고 유명했었는데 네. 그 펀드의 그 펀드 자체 시장 규모가 74조 원이었습니다. 아. 아까 부동자금이 185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절반이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이 이 자금들이 펀드로 다 들어왔다는 어마어마했네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2007년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이제 해외까지 같이 봐야 되지만 요 숫자는 국내만 포함한 건데요. 네. 62조 원 가까이 됩니다. 아. 이때도 상당했었죠. 예. 근데 지금은 22조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다 찾은 거네요. 뭐 안 들어가 많이 유출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모를 본다면은 지금이 뭐 아주 낮은 수준에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개인의 유동성의 총량 예를 들어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걸 합산해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개인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온 게 절대적으로 맞냐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이미 들어온 자금 앞으로 들어올 자금들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네. 밑에서 세 번째 줄 음영 표시된 부분인 거고요. 99년도에는 83조, 2007년도에는 78조, 그리고 현재는 135조 원 정도 되지만. 네. 강도로 아까 말씀드린 풀린 자금 대비해서 강도를 보게 되면은 제일 높은 시기는 99년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동 자금의 한 45% 정도가 그러네요. 주식에 주식과 간접이든 직접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2007년도는 한 20%, 이거의 절반 정도. 뭐예요? 2020년은 이거의 절반이네요. 그것도 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쪽만 보게 된다면은 이 굉장히 뭐 직접 투자가 많다라는 거로 느껴질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자금의 시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유동성의 절대 규모가 과하다고 네. 말하기에는 좀 다른 관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네요. 예. 뭐 작년에 많은 그 신조어들이 생산이 됐어요. 네. 뭐 BBIG도 그렇지만 또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상징하는 PER이라든지 PBR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PDR이라고 아시죠? 뭐 드립 레이쇼라고. 예. 예. 그래서 리포트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뭐 이제는 일상화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PSR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예. Price to Sale Value라는 예. 게 있는데, 그건 사실 벤처 업계에서 많이 비상장 회사들한테 많이 쓰는 건데 그 S가 세일이 아니고 스토리라고. 예. 예.
프라이스 투 스토리 밸류라고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PMR이라는 것도 있더군요. 예, 그건 제가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제가 수소문을 했더니 이준우 팀장이 PMR이라는 걸 쓴다 그래요. 네, 예. 원래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비춰줄 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단어긴 한데. 좀 희화해서. 예, 괜히 예. 이제 어떤 유동성을 좀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될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우리가 버핏 지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DP 대비 시가총액에서 네. 시장의 어떤 고평가 저평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어떤 변수로 좀 국한을 시켜서 시장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네. 분모가 GDP가 아니라 유동성이 되는 거겠죠. 부동자금 예. 우리가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만들어 본 지표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했죠. 근데 주식시장은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좀 단기간에 빠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비율로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아까 보여드린 거 연장선이긴 한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네. 이 짙은 파란색 선이 유동성 대비 부동자금 대비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당연히 돈이 많으면 주식시장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죠. 지금이 어느 레벨이냐라는 거죠. 예. 지금 현재 1.63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예.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아까 2007년도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 비율이 거의 2.5배까지 갔다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유동성 상황에서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 예. 지금은 이 흐름이 어떻느냐 더 중요할 건데 예. 유동성이 많았지만은 이 비율을 이 파란색의 그래프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서부터는 줄고 빠져왔다라는 거예요. 분모는 계속 커져오는데 네. 시장은 그냥 시장은 돈이 들어오지는 않은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 지표가 단기간엔 빠르게 올라왔죠. 근데 그 레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평균 정도로 이제 넘어서는 좀 정상화 정도로 복귀했다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유동성이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그 지표만을 가지고 지금 시장이 유동성으로 만들어진 어떤 과열이냐 뭐 허상이나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오히려 소외됐던 부분들이 좀 들어온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조목조목 제가 궁금했던 거를 질문도 드렸고 또 막힘없이 우리 이준우 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느 측면에서 보면 과열일 수는 있다. 그죠? 그렇죠? 지나치게 좀 뜨거웠던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이걸 우리가 추세를 바꿀 만한 버블의 붕괴 시점을 미리 당겨서 걱정할 만한 징후가 수급 측면이라든지 이익단이라든지 또 기술의 진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 빨리 그거를 걱정해서 포지션을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든지 이런 건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게 네. 본 겁니까 제가? 뭐 항상 제가 뭐 여러 가지 펀드 매니저 분이나고 드리는 네. 말씀은 사실 지금 시장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변화도 빠르고 한데.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도 호재든 악재든 빨리 반영하는 시장이지만 예. 이 추세를 바꿀 만한 변수가 지금 우리가 현재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확률적으로도 아직은 그 사이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어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굳이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가라는 것은 가격에 어느 정도 적정 밸류로 수렴해 가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약간의 속도 조절의 미약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장기 방향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의 하우스비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강세 시장을 그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증명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설득이 된다. 그리고 그 강세의 어떤 그 논리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기술의 진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우리 시장을 따로 떼어서 놓고 봤을 때 지수를 뭐 어느 정도 전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아, 그런 그렇죠.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이 논리 구조로 따지면 훨씬 더 강세를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그려놓고서 보여주는 팬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두 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는 그림 네. 뭐 큰 이제 윤곽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 시장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이제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런 방향을 좀 제시하는 관점이 아까 말씀 큰 그림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걸 결과적으로 설명하는 근거들이 우리 시장도 나오기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다행스러운 부분은 그 근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를 좀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맞는 그림 본다면은 뭐 나중에 근거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죠.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좋게 보지만 그래도 계속 확인해 가면서 팔로우업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도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좀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전략적인 리서치의 포지셔닝이다 이렇게 그렇죠. 인식을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여러 부분이 강하시지만 메르시 증권 하면 굉장히 전략적이다. 투자 전략을 굉장히 선명하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큰 그림 하에서 기승전결 이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전략을 짜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진우 팀장께서도 몇 번째 강사였나 두 번째 강사셨나요? 그 우리 3프로 주식대학 메르츠 증권과 함께하는 3프로 주식대학 저는 이제 두 번째 이경수 센터장이 맨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이진우 팀장께서 하셨죠? 예.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듣고 봤습니다만은 참 좋은 강의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떠셨습니까? 처음 이렇게 사실은 외부 그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강사로 서서 사실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죠.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감회가 좀 일단 낯설었죠, 되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전문 강사 세미나는 많이 해봤지만은 예. 전문 강사는 아니기도 과연 이거를 쉽게 잘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는 아마 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다. 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우리가 평소에는 자주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어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끼리 제 얘기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우리가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감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것도 이제 뭐 정말 모든 분들에게 다 그냥 무료로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면 또 그 값어치 있는 강의가 글쎄 조금은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런 공 이런 게 공수 이런 것들이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또 시가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 걸 만드는데 노력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 저도 증권회사를 다녔습니다만 증권회사에서 나온 어떤 자료 어떤 저작도 그건 무료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타성인데 밸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라이싱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시도도 좀 해보고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성원해 주시고 또 실제로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 호평을 해주셔서 기획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다 끝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 강의는 올해 내내 또 어느 기간 두고 여러분께서 계속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저로서는 그 메르츠 증권의 리서치 센터 연구원들 그러니까 리서치 하시는 분들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연간 전망이야 사실 매년 쓰시는 건데 그렇죠. 고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 업종 기초교육까지 책으로 좀 만드십시다 해놓고서는 야 이게
그 사람들이 이거 그냥 족보처럼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대중한테 그냥 다 오픈하라고 하는 것도 아이고 크게 봐서 업계 선배인데 이거 좀 무리한 일을 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드셨었죠? 뭐 사실 아니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다수에서 네. 강경 찾는 거예요. 네. 저희도 사실 뭐 옆에 이웃 동료의 세미나를 사실 그런 기초 세미나를 듣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름 이제 뭐 각자의 어떤 노하우들 네. 뭐 그런 거라는 측면에서는 네.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좀 되게 소중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책으로 잘 만들어서 대중들께 소개를 했는데 그건 역시도 어쩌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야 그때 그런 일을 했었네.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게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획하고 만들고 그거에 자료를 내고 참여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경한 일이기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증권회사 리서치와 우리 개인 투자자 대중들 개인 투자자들 간에 비교적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내서 더 좋은 리서치가 만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바른 투자 더 현명한 투자가 이어지는 이 리포트의 제목처럼 이어지는 결실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진우 팀장께도 계속 도와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명절 직전까지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빨리 들어가셔서 가족들과 이제부터는 나흘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다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메르츠증권의 이진우 투자전략 팀장과 최근에 조금 어지러운 그리고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시장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쉬시는 초입에 여러분 듣게 되실 텐데 여러분 투자에 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명절 때 뭐 간혹 준비된 화면에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리얼하게 인사는 명절 다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또 인사를 실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오는 나흘간의 긴 연휴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각별히 건강에도 유념하시는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